2월 20일 투자 뉴스입니다. 다음 달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상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현대페이를 출시, 간편 결제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간편 결제 서비스 동맹을 맺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대한항공이 4년 만에 주주 배당을 단행합니다. 대한항공은 보통주 한 주당 750원, 우선주 한 주당 800원의 주주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중국 해커 조직 샤오치잉은 한국 인정지원센터 회원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텔레그램에 유포했습니다. 체외 진단기업 SD바이오센서는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1조 2,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9.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밤사이 휴장에 들어갔던 뉴욕 증시, 화요일 국내 증시는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의 반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애플페이 상륙 앞두고 요동치는 간편 결제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스가 쏟아졌어요.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는 동맹을 구축했고 현대차는 현대페이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다음 달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상륙을 합니다. 이 상륙을 앞두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현대페이를 출시해서 이제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최근 현대차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인 SDV를 전환을 이제 선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체페이가 필요하다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결제 그리고 호출 서비스 등 비롯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겨냥한 것으로 단순 완성차에서 벗어나서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0일 날 특허청에 현대페이 상표권을 출원을 했다라고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내부 인터넷 몰 등에 현대페이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나서 추후에 좀 늘려가겠다라는 이런 방침입니다. 또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전기차, 뭐 자율주행, UAM이나 로봇 뭐 이런 신사업 등과 함께 결합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발표했고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간편 결제 서비스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삼성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이제 삼성페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네이버페이로 바로 진입을 해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페이의 도입을 앞두고 국내 사업자들이 뭔가 대응을 하는 그런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이 관련주들 지금까지 좀 많이 들썩들썩 했었는데 일단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관련 기업들 한번 쭉 한번 지켜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애플에 대응하려는 삼성전자의 의지와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고 싶은 네이버의 의지가 맞아떨어져 두 기업은 손을 잡았고요. 또 단순한 자동차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사업 전환을 선언한 현대차는 자체 페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모습. 자, 그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현대차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4분기 매출액이 뭐 3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 3조 원, 그러니까 각각 전년 대비 24.2%, 119%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는 그 글로벌 도매 판매와 중국 제외 도매 판매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 12% 이제 늘어났고, 북미 지역에서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량도 42%를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대차가 이제 현대페이를 출시를 통해서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간편결제 시장이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포커스를 잡은 결과 그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1일 평균 거래 금액이 2020년 때 4천억, 그리고 2021년 때 5,500억, 그리고 2022년 상반기 때 7,200억으로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간편시장 관련된 부분들, 간편페이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페이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한 자회사를 통해서 시너지 강화를 통해 그 자체 페이의 필요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피트에서 요금 결제할 때 현대페이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또한 현대 셀렉션의 구독 서비스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연계성을 통해서 현대페이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가 3월 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현대카드가 먼저 그 애플페이에 대해서 접점을 보였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들을 봤을 땐 단기적으로 독점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현대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17.8%, 그러니까 신한과 삼성의 뒤이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플페이 그 NFC 단말기 사용 도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애플페이가 2위로 그 실용 면에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현대페이가 그 현대카드가 좀 어느 정도 애플페이의 수혜 기대감이 다소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뭐 독점적인 그 위치는 사라졌습니다만 다른 카드사가 그 붙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 주가는 그렇게 지금 현재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네이버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삼성과 그 네이버 간편 결제 동맹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페이의 연계성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삼성페이를 쓰는 것처럼 네이버페이에서도 바로 진입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앞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와의 이제 장점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는데 애플페이의 장점이 이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애플페이는 모바일 기기에 갖다 대면은 그냥 실물 카드나 별도 인증 없이 결제가 일어나는 비접촉식의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QR코드 방식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네이버페이 등등이 그 간편 결제 시장으로 오프라인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애플페이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편리성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삼성과 이러한 부분들을 협력을 해서 오프라인 시장을 역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이버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AI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매력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정규 시장에서도 또 시간 외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철강주 섹터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의 약진, 지금 단순히 중국 리오프닝 기대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배경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위축으로 부진을 겪었었던 철강유 쪽이 이제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뭐 사실 이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갑니다. 뭐 예전에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좀 된 것 같아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중국의 건설 경기 붐이 불었을 때 전 세계 철강을 정말 중국이 빨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업계도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 등 글로벌 철강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추세고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유럽에 이제 철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다음 달 유통향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1월달 계속 올렸던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올리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도 이달 초에 그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올렸고 다음 달도 인상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수요가 완전 바닥이라면서 이런 타이밍부터 뭐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 여름에 아시겠지만 열연 공장 침수 이슈까지 좀 있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모아가 시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수익권에 올라가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빨도 받았었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고 나중에 뭐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절대로 가격을 원상복귀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찍히는 게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부각이 되면서 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를 사실 1년도 더 전부터 들었었는데 이게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작년 4분기 적자였었는데 이 적자 탈피도 이제 시기가 좀 앞당겨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주가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시작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은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저는 김선영 대표님밖에 떠오르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흐름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포스코는 3월 열연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고 또 튀르키예 철강 3사는 지진으로 인한 운영 차질에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철강주 탑픽,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그 말씀하셨던 포스코 홀딩스고요. 네, 이 포스코 홀딩스가 뭐 영업이익 4조 원, 그리고 4조 9천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6.7% 감소됐습니다. 4분기 영업 적자가 한 4,200억 원 기록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그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서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태풍 힌남노를 통한 그 조업 중단, 그리고 화물 연대 파업을 통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포스코 HY 클린메탈 공장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은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도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완공될 전망이고, 포스코도 뭐 내달 그 철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 가격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철강사들도 제품을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그 실적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그 물폭탄으로 난리가 났던 그 태풍 그 힘난로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17개 공장들이 굉장히 좀 무너지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이게 17개 공장 모두가 정상 가동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더 부각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그 폐배터리 관련된 그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된 매출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그 뭐 폴란드 PLSC와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검토 리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이것뿐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삼성전자와 협업 중인 제논가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2024년에 삼성전자에 양산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하반기 때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고공행진 중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금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중국 CATL의 배터리 폭탄 세일 기사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 배터리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죠. CATL이 반값 리튬을 적용해서 배터리 판가를 대폭 낮췄는데, 이렇다면 치킨게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간략히 더 소개를 드리면요, 세계 1위의 배터리 세일 생산업체인 CATL에서 그동안에 톤당 40만 위엔을 하던 그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0만으로 산정해가지고 배터리 셀을 판매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톤당 40만 달러를 20만 달러로 줄여서 계산해 보니까는 셀 가격이 약 14%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부터요, 약 한 셀당 14% 정도 판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비아디라든가 CALB 등에서 시장을 계속 잠식당하니까는 가격으로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소조항도 넣죠. 우리 제품을 무조건 80% 이상 가져가야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LG 엔솔이라든가 또 그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지금 배터리 세일 업체 공급 우위입니까? 수요 우위입니까? 아직은 수요 우위입니다. 즉, 가격이 내려갔다 그래서 바로 그 수급처, 공급처를 바꿀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다. 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판매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일단 수요 우위 원칙이 때문에 큰 염려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배터리 세일 업체들은 주로 뭡니까?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연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리튬 가격이 앞으로 계속 이제 뭐 하얀 석유라고 하는 리튬 요즘 세계 각국에서 다 발굴하지 않습니까? 채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세일 3사는 주로 누구와 손잡습니까? 미국의 GM, 포드사하고
완성차 업체하고 합작 공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쓸 단가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터무니없는 마진 안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 왜? 판매 단가가 14% 내렸으면 그만큼 매출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 셀 업체에 주는 영향 그렇게 너무나 그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다 우리 3월 IRA법 세부 법안이 나오게 되죠. 이미 그러한 호재를 반영해 고공행진 중인 2차 전지 소재주들 지금 시점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많이 올랐던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또 선택을 잘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신의 영역이라 지금 접근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 조정 받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사실 삼성 SDI 뭐 지금 굉장히 뭐 전일에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끌어올려주긴 했지만 사실상은 좀 더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판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우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떨어진 것 같고요. CATLT와 그 CATL과 그 포드 공장 설립 추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그 주가에 떨어지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포드와 CATL이 그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계속 나왔을 경우에는 단기간의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해서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CATL과 계약을 맺은 전기차 업체들 점유율이 글로벌 기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4%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과 지금 중국이 정찰 풍선으로 굉장히 좀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그 중국 기업 5곳과 한 곳의 수출 통제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거에 반박을 해서 중국 역시 대만의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의 신뢰할 수 없는 실체의 명단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계속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좀 이견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이 그 미국 포드와 CATL 간의 합작 공장 그 신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CATL이 그 기술이 미국 회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 공황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그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그 공황도 조사를 통해서 무산될 가능성은 낮지만은 시간은 일단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월 30일 포스코 케미칼과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NCA 그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국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삼성 SDI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받아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 글로벌 완성차인 스텔란티스를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는 좀 잠깐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도 한번 주목해보고요. 이어지는 기자 보겠습니다. 3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깊은 한숨을 쉴 것 같은 우리네 모습이 그려지는 건 왜일까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산업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산업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3월달 요금뿐만 아니라 2월달 거 사실 지난달 대비해서 본 것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창량 산업부 장관이 어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이제 10조에서 12조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원가 이하 요금에서 이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 어려움을 만들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인상 요인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전기는 원가의 수율이 한 70% 초반 정도라고 얘기했고 가스는 60%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나는 정도를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덧붙이면서 취재진이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인상은 하되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냐라고 했더니 세네 가지 정도 중요한 지표를 좀 보고 나서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운용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수금이라는 건 이제 못 받은 돈이죠. 이제 받지 못한 돈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부의 적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상황을 좀 잘 봐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매우 적절한 판단을 잘 해서 이제 서로 부담이 없는 그런 과정을 좀 잘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릴 수밖에 없는 전기값, 가스값에 정부는 이제 국민 인식 전환 카드를 꺼내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운동합시다 이거죠. 어제는 주류값으로 뭐 주류값 오른다라는 소식, 오늘은 2분기 전기가스값 떠올릴 수 있다. 뭐 계속해서 인상 뉴스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오늘장 3천이라든지 서울가스를 필두로 요금 인상 수혜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피코그램, 코스모화학, 이 FTSE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또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MSCI 다음으로 영향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영국의 FTSE에 편입되는 종목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FTSE에 편입되는 종목을 명확히 확인됐죠. 어제 발표가 났으니까. 자, 오늘 이 주가를, 첫 번째입니다. 이 주가를 사시고 기존에 8개가 들어가니까는, 7개가 들어가니까 7개가 빠져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빠져나오는 종목은 매도하는 겁니다. 롱숏 전략이 되겠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언제가 기준이려면 다음 달 17일입니다. 즉 3월 17일 바로 최종 결정일 날에 다시 역으로 하는 겁니다. 즉 이번에 매수했던 편입되는 건 매수하고 편출되는 건 매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를 다시 청산시키면은 약 한 7.7%. 그동안 2014년부터 한 8개년 동안 계속 이런 방법을 썼더니 평균적으로 7.7%의 좋은 수익이 났다. 이런 자료가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뭐 내가 편출 종목까지는 나 관심 없다. 이번에 편입된 종목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대성홀딩스, 피코그램, 일동제약, 금양, 삼양식품, WCP입니다. 이 7개 종목을 예컨대 100만 원씩 사는 겁니다. 그럼 총 700만 원어치 매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오늘. 그래가지고 다음 3월 17일 날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 약 한 3주가 좀 더 되는데요. 그때 종합주가지수보다 약 3.7% 정도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팁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무섭게 다시 올라오고 있죠. 1,300원대 육박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급격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는 단기 조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금년 들어서 적지 않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저점 2,2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14% 정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은 좋은 수익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준비된 자료면 조금만 확대해 주시죠. 바로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최근 자료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도 약 8,700억 샀고요. 2월 6일부터 10일까지도 4,000억 샀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부터는 매수량이 급속히 줄고 어제 급격히 어떻게 됐습니까? 3,150억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자동차가 매도 판매가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바로 뭐죠? 원달러 환율이 약해진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 산 이유가 뭡니까? 원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산 건데 지금처럼 1,300원을 장중에 넘어가고 종가도 1,300원 위협하는 수준 된다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1,350원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반종민 소장님은 이런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인바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뭐 저도 운동할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 인바디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인바디는 그 체성분 분석 개발 및 그 생산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외인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봤는데 전일까지 순매수 금액 총 합산 그러니까 1월
1위부터요. 총 합산이 그 한 185억 원 정도 되고 그 인바디가 평균 5억 원의 그 순매수세를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기관은 순매도로 좀 그 보였는데 65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관도 저번 주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수급 현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10일 그 미국 해병대의 고가 제품 대량 납품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고가 제품의 인바디 770입니다. 대량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 250여 대인데 이게 국내에서 한 대당 1,700만 원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인바디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바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그 전 세계 270여 개 스포츠 구단을 통해서 인바디를 통한 선수들의 신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등의 비롯한 그 명문 구단에서도 인바디가 대량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 그러니까 뭐 CS2023처럼 그 아랍 헬스 2023이 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혈압계 등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런 이후로부터 문의량이 한 12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인바디가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역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육성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 주가에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 발표는 아직까지 안 됐지만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보다는 좀 증가해볼 것으로 좀 기대. 할 수 있는데 뭐 대략 예상치로는 2021년에 1,378억 원 매출액에서 2022년 매출액이 제가 봤을 때는 1,500억 이상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